네, 안녕하세요. 강의 시작에 앞서 핸드폰은 진동 또는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는 강의가 끝날 때까지 착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촬영되는 영상과 사진은 번호도서관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 게시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간과 문화활동지원사업 프로그램 담당자 서서 강우란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에너지는 미래로, 미래는 에너지로라는 제목의 강연에 이어서 오늘은 수소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수소에너지에 대해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자인 최인태 연구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육군삼사관학교 교수와 풍산의 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경북대학교 차세대 에너지 기술연구소에서 물리, 재료, 에너지 분야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최인태 연구원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했어요.
정승조 장군이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정승조 대장이라고 있어요. 이분이고 저는 대전까지 들어왔습니다. 사관학교 교수를 오래 했고요. 사관학교 마친 다음에는 이제 미국 해군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 해군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물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 해군 그 대학원에는 미국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그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클슨이라고 있는데 과학을 그런 사람은 조금 압니다. 마이클슨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미국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해군 차관을 끌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거기서 감명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저는 동부로 건너가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재료공학으로 박사를 받고요. 30년간 육군 삼성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37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탄을 만들어내는 주식회사 풍산으로 들어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포탄이 지금도 팔리고 있다 하는 걸 내가 얘기를 하고요. 스마트탄입니다. 이쪽에 155미터 탄약인데 여기서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현재는 경북대학교에서 연료전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합니다. 유튜브에서 최윤선을 검색해서 구독을 해주세요. 주제는 국어와 과학입니다. 그래서 수능 문제 과학지문이라고 있어요. 국어 문제 중에 과학지문. 오늘 이번에 시험 본 학생들은 기초 대사랑이 나왔어요. 수능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엘리그래프 나왔죠? 그 다음에 농계 집계발 크기하고 개딱지 크기하고 어떤 관계냐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이제 또 학생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어저께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한번 보세요. 그걸 보시면은 최윤대라고 치면 돼요. 최고로 멋진 사람, 윤활유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풍소를 하면 옆에 집에서 올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순서는 뭐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로 수소연료전지, 수소생산, 운송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질문이 몇 가지 있어요. 전지 그러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전지 그러는데 전지는 나는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1차전지 이런 것도 1차전지 한번 쓰고 버려요. 1차전지 전지는 이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예요. 이 속에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요. 화학에너지가 들어있는데 이걸 전기에너지로 바꾸고 끝나면 버려요. 1차전지. 2차전지는 여러분들 핸드폰 속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것이 2차전지예요. 이거는 써도 안 없어져요. 그냥 충전하면 다시 생기고 또 쓰면 방전되고 충전하고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이 2차전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특이한 것 중에 연료전지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가져왔는데요. 연료전지. 교육용으로 학교에서 쓰는 전지입니다. 연료전지입니다. 교육용으로 쓰는 전지인데, 이 전지는 이제 오늘 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서 하나에서 0.7V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용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학생들 보여준다고 이렇게 다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중에 수소차, 전기차, 이게 뭐지? 수소차, 전기차,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데 수소차하고 전기차, 수소전기차하고 거의 같아요. 거의 같다. 여기 수소차하고 수소전기차는 거의 같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약 이렇게 쓰고요. 수소전기차하고 전기차는 틀린 거예요. 전기차는 배터리로 가는 거고 수소전기차는 수소로 가는 거예요. 수소로. 수소로 간다. 수소로 가는데 수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사람들은 이 과학교육이 잘못돼가지고 수소 그런 거 꼭 이거 수소 폭탄 이렇게 생각해요. 터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안전합니다. 절대 안전하니까 우리 동네 뭐 연료전지 발전소,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짓는다 그러면 환영하세요. 전라도디 거기에서 막 데모를 하는 거 봤어요. 연료전지 발전소를 짓는데 거기서 막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넌센스예요. 아마도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서 아마 좀 떠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우리 뭐 다 선진 시민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수소하고 수소폭탄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고요.
수소는 우주의 4분의 3이 수소예요. 질량으로 따졌을 때 우주의 4분의 3이 수소다. 그러니까 수소는 많아요. 근데 지구 대기는 없어요. 지구 대기는. 왜냐면 수소가 너무 가벼워서 지구가 잡아놓을 수가 없어요. 자꾸 도망가요. 자꾸 도망간다. 그래서 잡아놓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구 표면은 없고요. 이게 이제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냐? 수소하고 산소하고 화합해가지고 물 형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물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놈을 쪼개서 수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우리 임무예요. 그리고 이제 공기보다 14배나 가벼워요. 그렇기 때문에 새나무들도 빠르게 흩어져요. 그래서 안전하다. 엊그저께 이제 우리 저 어디에서 그 대구에서 그 LPG 폭발 사고 났죠? LNG. LNG는 무거워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요 밑에 있습니다. 무거워서.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불 갖다 붙이면 빵 터져요. 그러나 수소는 나오자마자 이 자산이 어떻게 터져요?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안전하니까 우리 지역에 수소 충전소 만든다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해주세요. 요 강의를 들으신 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싶다시피 기후 위기가 닥쳐와요. 왜냐?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잖아요. 소위 말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졌어요.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여기 북극곰이 있는데 여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빙판에 서 있어야 이제 이러니 그 위에서 막 머리를 팍 찔러가지고 물개 잡아먹잖아요. 곰이. 그런데 얼음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얼음이 없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 저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정말 좀 안타까운 지경이죠. 그래서 지구가 뜨거우니까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엄청 일어나요. 자연재해가 엄청 발생한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금년 7월 29일 날 무슨 태풍 왔어요. 포항 태풍 올 때 태풍 왔는데 이게 대전 지역이에요. 아파트에 세우면 차가 다 그냥 다 불에 잠겼어요. 이거 다 불에. 대구만 조금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뭐 괜찮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언제 닥칠지 몰라요. 이게 언제 닥칠지 모른다. 그래서 지구 온도가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데 그거 막으려면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 이 단어를 말해보세요. 탄소 중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수소 사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수소 사회로 가는 주제로 내가 지금 강연을 하고 있다. 여기 이제 IPCC라고 있어요. 좀 영어가 조금 이상한데요. 참 그 제가 강연하는 도중에 질문 있으면 항상 손 들고 얘기하세요. 너무 빠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IPCC는 여기 써있는 것과 같이 뭐 인터넷, 인터가버멘탈 패널 온 클라이밋 체인지 이랬는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에요. 매년 보고서를 발행하거든요. 발행하는데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0.8도씨 올랐답니다. 야, 0.8도씨 오른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야단이야? 그런지 모르지만 지구 전체로 보여요. 지구 전체로 보니까 그건 대단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빙하가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올라갔어요. 해수면이 19cm 올라갔어요. 19cm 올라가서 태평양 어느 나라든 없어지는 나라도 있어요. 없어지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이제 2100년이 되면은 기온이 3.7도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기온이 3.7도 올라가면 이제 해수면이 막 올라가요. 바다. 그러면 농경지가 없어져요. 농경지가. 농사지는 땅이 없어요. 바닷물이 다 들어가죠. 이렇게 된다. 그리고 빙하가 더 녹아된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정했어요. 야, 임계온도를 1.5도씨로 해라. 임계온도. 임계온도는 크리티컬 템퍼처예요. 요 온도 이상으로 여기 3.7도까지 가면 큰일 나니까 1.5도 이상 올라가는 건 절대 막아야 된다. 우리가 절대 막자 해가지고 임계온도 이상 지구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돼. 그래서 모든 산업이 다 이걸 막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어요. 온도가 1.5도씨 이상 올라가는 건 막아야 된다. 지금 3.7도 가만히 놔두면 3.7도 올라간다. 그때는 큰일 난다.
이런 이제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은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주범이 뭐냐면 이제 CO2예요. 그런 것들 갖다가 우리는 온실가스 이렇게 말하네. CO2, 메탄가스 이런 것들 온실가스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세계 7위예요. 세계 7위다. 이게 2020년 기준이에요. 2020년 기준으로 세계 7위인데 제일 많이 나는 게 중국. 중국 사람들 엄청 석탄 엄청 됐잖아요. 지금 금년 겨울에는 제일 우리나라의 문제가 미세먼지인 거예요. 중국이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다가 코로나가 지금 나와가지고 공장을 다 문 닫았는데 지금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그거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한이었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전에 수력발전을 해서 전기를 얻었는데 화력으로 지금 전기를 얻는 거예요. 석탄을 엄청 대고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트럭들이 막 석탄을 싣고 옮겨서 트럭들이 탄광에 막 줄을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며칠씩 자면서 음식 배달해 먹으면서 막 트럭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석탄을 싣고 옮겨서. 그러면 거기서 불태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금년 겨울하고 내년 봄 사이에 굉장히 미세먼지가 많을 거다. 기대하시라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볼 때 7위예요. 그건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7위 된다는 건 이제 경제가 7위예요. 수출이 7위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호주, 캐나다, 미국, 이렇게 한국이 6위거든요. 호주나 캐나다는 땅덩이 넓으니까 막 써도 돼요. 그런 나라들. 호주, 캐나다, 미국. 근데 우리가 땅이 좁은 나라가 그걸 흉내내고 있어요. 호주, 캐나다, 미국을 흉내내고 있으니까 이 문제죠. 그래서 국토 면적은 좁은데 1인당 배출가스 양이 많다. 이 문제예요. 1인당 배출가스 양이 많다. 이건 우리가 나만 살겠다는 얘기예요. 나만 살지 말고 우리 후손들도 생각해야 우리가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탄소 중화 그래야지 중립이냐 그러는데 이 뜻은 뭐냐면 탄소가 우리가 이제 탄소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발생되는 탄소하고 소비되는 탄소이 탄소를 같게 만들면은 남는 탄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생되는 탄소하고 소비되는 탄소가 같으면은 그게 탄소 중립이에요. 카본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카본 밸런스가 맞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 맞춰주려면 발생되는 것은 줄여주고 소비되는 것은 늘리면 되거든요. 발생되는 것하고 소비되는 것이 같으다면 발생되는 것은 줄여야 돼요. 그리고 소비되는 것은 늘려야 돼요. 그런데 이산화탄소 발생되는 걸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 만드는데 석탄 화력발전 해가지고 가스 돼가지고 전기 만드는데 하고 자동차에서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이 나와요. 다 합치면 66%예요.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전력 생산하고 자동차를 합치면 75%예요. 그러니까 전기 만들고 자동차 굴리는데 75%를 갖다가 이산화탄소가 거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전력 생산하고 자동차 이거를 친환경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탄소 중립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걸 바꾸어야 돼요. 전력 생산하는 거고 자동차를 갖다가 우리가 친환경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소비되는 것인데 소비되는 것이 많으면 좋아요. 소비되는 것이 많으면 되는데 이산화탄소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식물에 광합성할 때 이산화탄소 들어가요. 광합성할 때는 이산화탄소 물이 합쳐져 가지고 포도당 만들어내고 산소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많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돼요. 여기 지금 이게 지금 강릉 앞바다에 강릉 앞바다에 나무가 많고 바닷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소비되는지 알아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닷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산화탄소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요. 물 속으로 그걸 갖다가 조금 어려운 말로 용해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용해된다. 바닷물 속으로 용해돼서 녹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소비되는 걸 많이 하지 않으면 나무를 많이 심고 바닷물 온도가 낮으면 좋아요.
화성 농도가 낮아야지 저건 좋은 거예요. 많이 이용해야 돼요. 큰일 났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요? 이제 찾아왔어요. 사이다를 가져왔는데, 사이다가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 들어있어요. 지금 빵빵해요. 정말 빵빵해요. 만져, 만져보세요. 지금 반쯤 먹었는데도 딱딱해요. 딱딱하죠. 가스가 차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스가 차있는 건데. 그래서 온도가 높여보겠어요. 그래서 온도 높여. 온도 높여서 따볼까요? 따보면 여기서 뭐가 나오지? 이산화탄소가 나와. 이게 취급하고 나왔잖아요. 내가 한 잔 따로 먹어도 될까?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어저께 2200원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오다가 또 이게 또 터지면 곤란해서 조금 먹고 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온다. 그러니까 바닷물의 온도가 높으면은 이산화탄소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바닷물 온도가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는데 산불나요. 산불나면은 나무도 없어지고 지구온도 뜨거워지면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어때요? 이산화탄소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튀어나오면 어때요? 봐요. 이거 저 발생되는 것하고 소비되는 것이 같으면 탄소 중립이 되는데 탄소 중립이 못 되고 소비되지 못한 이산화탄소는 온실 개체가 돼가지고 지구 대기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 더 뜨거워지죠. 더 뜨거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발생되는 탄소하고 소비되는 탄소 양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없어요. 우리가 산업화사에 되기 전에는 이런 온실기체 걱정 안 하고 살았어요. 왜냐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무가 다 먹어줄지 바닷물이 다 먹어줄지 그런 게 무슨 걱정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무가 이제 나무도 내가 보면 가로수를 갖다가 가로수가 저 탄소 포집소거든요. 가로수가 탄소 포집소인데 지금 나무 자르는 거 보세요. 머리를 다 잘라버려요. 머리 다 잘라버리는 거 봤죠? 가로수? 탄소 중립에 역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또 자동차도 달리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또 주위에서 민원을 넣어요. 우리 저 간판 가게 안 보인다. 가게 간판 안 보인다. 이렇게 이제 민원을 넣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라요. 잘라면 나무를 하나 다른 데다 심어야 돼. 심을 땅이 어디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곤란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강릉처럼 바닷물도 있고, 이렇게 이제 산도 나무가 월창하고 그러면 여기는 뭐, 아무리 이산화탄소가 발생돼도 소비되니까 아마 쾌적할 거예요. 네. 전 세계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아는 바와 같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라고 있어요, 오늘날. 신재생에너지가 있는데, 요 신재생에너지가 13%예요, 전 세계적으로. 퍼센트가. 근데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가 6.6%밖에 안 돼요, 지금. 6.6%밖에 안 되고, 화력, 원자력이 93.4%. 그러니까,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서 세계 평균 절반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절반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갖다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지금. 세계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거 큰 문제죠, 이게. 우리나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한민국은 반면에 석유를 많이 수입해요. 원유를 많이 수입합니다. 원유를 많이 수입하지만 대한민국 돈 버는 게 어디서 버는 줄 아세요? 이 보세요. 석유 제품은 또 수출국이에요. 석유 제품은 수출인데 우리나라 무역 실적이 세계 7위예요. 아까 탄소하고 똑같아요. 세계 7위라는 게 여기 이제 미국 수출 실적이 높고요.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요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네덜란드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네덜란드는 뭘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덜란드는 뭘 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우리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에 의해서 세계 7위 무역 실적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수입해보는 거 보면 이게 이제 수입해보는 거 보면 여기 지금 수입해오는 거 보면 5,350억 달러 중에서 에너지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27%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석유 석탄 가스 사면 다 쓰고 있어요. 석유 석탄 가스 사면 다 쓴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오르니까 지금 무역 적자예요. 계속 무역 적자잖아요. 우리가 무역 계속 먹고 사는데 무역 적자다.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원자재 값이 오르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역 적자가 된다. 수출은 어떠냐? 여러분들 수출 1위가 뭔줄 알아요? 우리나라 수출 1위가 휘발유 석유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 몰랐죠? 반도체가 1등이 아니에요. 반도체는 2등, 세 번째가 자동차예요. 4등이 뭐냐? 플라스틱,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1등하고 4등을 더해보세요. 석유 제품, 그러니까 휘발유, 석유, 아스팔트 이런 것들이 석유 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제품은 플라스틱 제품들, 뭐 칫솔, 무슨 뭐 여하튼 셀 수 없이 많아요. 플라스틱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석유업체인데 1위하고 4위를 합치면 그게 절반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먹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아빠 나 어느 과를 가야 될지 몰라 그러면 화공과 보내세요. 그러면 전망이 밝아요. 이거 데이터가 나오잖아. 이게 화공과 보내면 전망이 밝다. 화공과. 그래서 울산 가면은 강아지도 만 원짜리 정도를 물고 다녀요. 보통 이렇게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뭐냐, 왜 그러느냐, 바로 지금 그 세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어요. 그래서 무역죠. 러시아가 가스 수출 1위에요, 세계 1위. 그 다음에 밀 수출 세계 1위에요. 거기 수출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난리 났어요. 우리나라 제일 큰 타격을 받았어요. 가스 수입해다가 우리 지금 친환경 발전한다고 그나마 뭐 석탄 없애고 가스를 지금 하는데 가스값이 폭등해. 밀? 저기 저 피자 가게 가보니까 피자 가게 아저씨가 밀값 올라가지고 밀값값 올라서 큰일 났다고 해요. 쌀값만 떨어져요. 쌀값만 떨어지는 게 이상해요. 그러면 나중에 얘기할게요. 쌀값이 떨어져요. 밀값도 60%쯤 올랐을걸요. 밀값값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건 다 러시아 영향이에요. 러시아 1위 수출 품목이 가스하고 밀이다. 근데 그것이 막히니까 세계 경제.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고. 독일.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제일 손해보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에 러시아에서 가스를 가져오긴 했는데 그런 데 고장내버려요. 장고. 장고 가지고 독일 사람을 이제 고생을 좀 해봐라 그러는데 하느님이 도왔는지 금년에는 좀 따뜻해요. 유럽 쪽이 따뜻해서 독일이 야 걱정 안 해. 지금 독일 사람들이 나무토막을 많이 지금 화덕 풀려고 쌓아놨거든요. 러시아에서 가스 안 주니까 고의로 안 주는 거예요. 고의로.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가스값이 3배 정도 올랐어요. 올랐는데 그거 이제 하느님이 도와가지고 금년이 좀 따뜻한 거예요. 따뜻해가지고 종이가 살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석유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궁금해요.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게 궁금한데 이게 이제 석유가 만들어진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근데 이제 석유가 만들어진 건 5억 년 전이 이게 고생대거든요. 5억 년 전에 고생대. 고생대에 이제 삼엽중 고삼필갑이잖아. 필석갑주어 이런 거 있어요. 고생대. 내가 학생들 가르칠 때는 이렇게 화투를 칩니다. 화투를 치는데 학생들 가르칠 때는 이 육땡이에요. 육땡이잖아요. 그죠? 육땡 잡았다! 그러거든요. 이거 할 때 육땡 잡아요.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뭐냐면 외우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 다 지났으니까 뭐 어싸요 육땡이다 하는 게 있거든요. 5.4학년부터는 고생대예요. 그 다음에 2.5억년 전부터는 중생대예요. 육땅 잡으면 0.66년 전부터는 신생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5.4, 2.5, 0.66 이렇게 하면
어생대, 동생대, 신생대 이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대로 근데 이거 하나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그냥 다 막아요. 파토치는 거기 이제 외우는 방법이 또 있어요. 고3 필각 이런 소리 들었어요? 고3 필각, 공중암식, 신내화 이런 거 있어요? 그것만 하면 직구가 그냥 한 단어 일어나요. 한 단어 일어난다고 직구가. 근데 하여튼 중생대 이제 이제 어뢰나 트럼프권하고 삼엽충 요들이 이게 지각변동이 있어가지고 죽어요. 죽어가지고 여기 이제 근원암이라고 있어요. 근원암. 여기에 모래하고 같이 퇴적되는 거예요. 모래하고 같이 퇴적이 된다. 모래하고 같이 쌓이는데 이 생물 자체가 근원암에 퇴적돼서 이렇게 있는데 물이 덮여있으니까 산소하고 접촉이 안 돼요. 우리가 부패한다 그러면 공기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부패가 되는 거거든요. 부식된다. 공기하고 만나기 때문에 부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닷물 속에 들어있으니까 부식이 안 돼요. 부식이 안 되는데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제 그 사체들 속에서 유기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유기물이 튀어나와서 이 저류암이라고 하는 암석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저류암 속은 저류암 위로는 지하수가 올라요. 지하수가 오르니까 그 물보다 이제 석유는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에 떠요. 그리고 이제 가스는 또 액체보다 더 가볍으니까 위에 또 떠 있어요. 가스가 이렇게. 그리고 위에 덮개암이 점토로 딱 덮어줘요. 이런 구조가 바로 대사구조인데 이런 구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쪽 사우디아라비아니 뭐 이란이 이라크니 이런 나라들은 복받은 나라들이 이런 구조가 생겼어요. 밑에 근원암이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물이 있어야 되고 석유가 뜨고 그 위에는 또 덮어줘야 돼요. 덮지 않으면 다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있다. 그래서 저 탐사하는 과정을 보면 이런 구조가 있느냐 그걸 탐사를 해요. 중력 분포를 측정하는 거예요. 중력 여기다 장량 그걸 측정해가지고 아 여기다 구멍을 뚫어요. 뭐 몇백 개 뚫어야 하나 성공하죠. 하나 성공하면 돈 그냥 버는 거예요. 하나 신축 성공 돈 버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성공하면 이렇게 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온 고압으로 석유가 이제 생성됐어요. 이걸 이제 캐내는 거야, 이거를. 이것을 캐내는데, 이거를 이제 다 캐내는데, 앞으로 더 캐낼 게 없어요, 이제. 그게 문제지. 앞으로 캐낼 게 없는 게. 그런데 이제 다 캐내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에 이산화탄소가 생겨요. 탄소가 생기고, 그걸 갖다 배에다 싣고 가서 이 구멍, 캐낸 구멍 속에다 다시 집어넣을 거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으면, 탄소가 그 속에 그냥 갇혀있어요. 갇혀있으니까 탄소 중립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멍 속에 집어넣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제7광구 노래도 있잖아요. 제7광구를 체크를 했어요. 그 속에다가 딱 지금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고 있어요. 거기다 가두는 거예요. 이렇게 가둔다. 밉 같은 거 어떻게 하냐? 돌소금이 많아요, 돌소금. 암염. 히말라야 산맥 이런 데 암염이 많잖아요. 그걸 막 캐내요. 소금을 벌려요. 캐내요. 캐내면 큰 웅덩이가 생겨요. 그 웅덩이에다가 석유를 사다가 거기다 부어놔요. 거기다 부어놓고 자기도 안 써요. 비축용 전쟁 나면 그걸 쓰는 거지. 그러니까 뭐 싸우기? 뭐 저 안 팔아? 한 게 없어요. 우리 거 쓰면 돼요. 가둬놓은 게 엄청 많아요. 소금 동굴에다 가둬놨어요. 소금 동굴. 우리나라는 소금 동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통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가두죠. 반향을 받아보는 거예요. 큰 정유 탱크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다. 질문이 있어요. 공룡은 죽어서 석유가 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공룡은 죽어서 석유 못 됩니다. 왜냐하면 공룡은 중생대 생물이에요. 공중암시 중생대는 공룡 암모나이트 시조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못 돼요. 석유가 못 된다. 중생대는. 그게 어때니까 왜 그러냐? 공기하고 접촉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수성구에 저기다 효성타운 뒤로 올라가는 길에 앞산 올라가는 길에 공룡 발자국 있는 거 아세요? 공룡 그 공원인가 그게? 공룡 공원 있죠 그죠? 공룡 발자국이 있어요. 가서 야 공룡 너는 뭐 했냐? 발자국만 남겨놓고 석유도 안 주고 어?
아, 이 자식이 말이야. 공룡 반쪽만 남겨놓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죽어도 석유가 안 돼요. 사람들이 혹시 죽어서 있나 하고 석유 탐사를 하려고 했어요. 없어요. 그냥 안 나옵니다. 중생대치 중에서도 없다. 석유는 고생대치 중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된다. 이런 구조를 갖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증거가 있느냐? 저렇게 석유가 저렇게 나오는 증거가 있느냐? 있어요. 왜냐? 석유 속에 유황이 많이 들어있어요. 유황. 유황은 바로 생물 사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두바이 기름을 많이 사다 쓰는데 두바이 유에는 유황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황이 많이 들어있으면 안 좋거든요. 그걸 다 없애는데 돈이 또 많이 들어요, 제법.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이 얼마나 높다는 걸 알아요. 대단하게 증가됐다. 아이들이 다른 학과가 마땅치 않은 데는 화공과로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석유는 뭐냐? 석유 그러는데 석유는 뭐냐? 석유는 산업의 동피예요. 석유가 동자잖아요. 산업의 동피다. 그래서 from A to G 그랬어요. from A 그러니까 A에서부터 Z까지 다 한다. 그 말은 A는 aspirin이에요. Z는 지퍼예요. from aspirin to zipper. 그러니까 아스피린도 만들고 뭐 귀 다 만들고 지퍼까지 다 만들어. 그러니까 못 만드는 게 없다. 그러니까 산업의 거문피다 이렇게 말하고. 그럼 아스피린은 뭘까요? 아스피린 보면 이게 세계 최초의 아스피린 기업이에요. 지금 뭐 혹시 아스피린 들고 계시는 분 있나요?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이제 혈전 용해제예요. 그래서 뇌졸중을 예방하고 그렇죠. 혈전 용해제다. 그래서 수술할 때는 간호사가 물어요. 아스피린 드세요? 그러면 먹지 말라고 해요. 그래야 피가 멎어서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스피린인데 원래 이제 생약으로는 버드나무 껍질을 30kg을 가공해야 1.5g의 아스피린이 나와요. 이 동의보감에도 써 있어요.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엄마가 애 낳을 때는 버드나무 껍질을 입에 물고 나가 써 있어요. 진통제입니다. 진통제다. 그걸 모르면 다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애 낳을 때는 버드나무 껍질을 물고 이렇게 있었어요. 진통제로. 이게 이제 독일의 바이엘 약품이거든요. 독일의 바이엘사에서 특허를 냈어요. 특허를 냈는데 이놈들이 1차 대전 때 전쟁 때 이제 독일놈들이 독가스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전쟁 끝나고 상병권을 몰수해버렸어요. 몰수해버렸는데 최근에 이제 상병권이 되살아났어요. 되살아났는데 미국의 이제 FDA에서는 이거 심장병 예방약으로 승인을 했어요. 심장병 예방약이다. 그러니까 스트로크. 심장 쇼크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약으로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2억 알씩 팔려요. 2억 개, 하루에 2억 개. 그러니까 엄청 먹는 거예요, 아스피린. 엄청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아스피린을 오늘날은 이제 버드나무 껍질에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버드나무 껍질에서 만들었지만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이 석유 부산물로 나와요. 석유를 만든다가 벤젠도 나오고 페론도 나와요. 거기에다가 탄산가스, 15초만, 이산화탄소만 섞으면은 이게 아스피린이 돼요. 석유 부산물, 그러니까 벤젠 페놀에다가 탄산가스, 15초를 갖다가 결합시키면은 이게 바로 아스피린이 된다. 그러니까 2억 알씩 계속, 하루에 2억 알씩 팔리니까 그걸 어떻게 다 만들었네? 석유에서 만들어낸 거야, 석유에서. 그러니까 석유가 산업의 검은 피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유가 산업의 검은 피인 이유는 아스피린부터 뭐 다 만든 거야. 석유 아닌 것이 없다. Z까지 만든다. Z는 뭐냐? 지퍼예요. 지퍼인데 이제 이게 이제 세계 최초 특허 그림이에요. 작기 있잖아요. 작기 지퍼. 특허인데 열 때 이제 찍찍찍찍 소리 나잖아. 그러니까 지퍼라고 해요. 이게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지퍼. 석유화학 제품. 그래서 내가 이제 영화를 보니까 이게 이제 1917년에 그 특허가 나왔거든. 1차 대전은 1914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차 대전 영화를 보면 군인들이 지퍼를 하는 것이 나와요. 그건 넌센스야. 영화가 잘못된 거야.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하나 보니까. 그래서 이거 넌센스인데. 그런 거는. 그래서
1차 대전 중에는 지포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석유는 악마의 눈물이다. 석유는 악마의 눈물이다. 악마가 눈물 많이 흘리겠어요? 조금 흘리겠지. 뭐 악마가 조금 눈물을 흘리겠지. 그런 거다. 악마의 눈물이다. 누가 얘기했냐? 바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스탠더드 오일 창업자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주유소를 연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인천에다 주유소를 열었어요. 제일 먼저. 그리고 세계 각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정주영 선생도 맨 처음에 뭘 했나요? 쌀장사예요. 쌀장사. 쌀장사부터 시작해요. 정주영 선생, 이병철 선생, 글가루 장사, 쌀장사예요. 이 사람도 동물 중개사를 했어요. 19살 때. 그리고 정유영 사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설적으로 갑부예요. 미국 역사상 고액 기부자 중 한 명인데 뭐 제일 많이 기부한 사람이 워런 버핏, 요새 이혼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빌 게이츠 부부, 록펠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부를 많이 했어요. 기부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뉴욕에 가면 록펠러 센터가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봤어요. 저는 미국에서 7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믿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있다. 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아 이 쌀장사해야 돈 버는구나. 그걸 우리가 젊은 학생들은 쌀장사를 사니까 가세요. 쌀장사를 해야 돈 번다. 특히 요새 같은 데는 쌀장사를 해야 돼. 지금 쌀값 싸요. 엄청 싸요. 다른 건 다 올랐는데 쌀값만 좀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석유가 자연 파괴를 한다는데 어떻게 자연 파괴하는지를 알아요? 석유가 자연 파괴하는지 알아내봐요. 왜 그래? 왜 자연 파괴합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남극에 이제 빙하가 차곡차곡 쌓여요. 북극에도 쌓입니다, 빙하가. 빙하가 차곡차곡 쌓이는데 지금 우리 이제 빙하가 이제 쌓이는데 100만 년 전부터 뭐 1000만 년 전, 100만 년 전, 수십억 년 전부터 이렇게 쌓여요. 빙하가 쭉 쌓이는데 그 빙하 속에 그때 당시에 대기에 들어있던 이산화탄소, 이 메탄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니까 우리 이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 남극의 세종기지 사람들이 막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원기둥으로 파내는 걸 봤을 거예요. 길게 원기둥으로 이렇게 파내요. 그게 뭐냐면 아이스코어라고 해요. 아이스코어. 아이스코어라고 하는데 이걸 뚫어요. 과학시간에 나옵니다. 과학시간에 아이스코어가 나와요. 아이스코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하얀 거는 얼음이고요. 검은 거는 그 속에 가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그걸 캐내면 아, 요 부분은 몇백만 년 전에 만들어진 층이다. 요거는 몇십만 년 전에 만들어진 층이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를 꺼내는 거예요. 꺼내면 그 양을 갖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양을 갖다 조사를 해서 드라프를 그렸어요. 여기가 현재입니다. 현재. 10억 년 전에,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 이렇게 쭉 이렇게, 여기 만 년 전까지 쭉 이렇게 나왔어요. 만 년 전까지. 그걸 다, 그, 얼음층에서 그걸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가지고 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잡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예요. 1989년 데이터지만, 가끔 시험에 나와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농도가 늘어난 때가 언제냐? 여기서부터 늘어났잖아요. 여기서부터 늘어났는데 150년 전이에요. 이게. 저게 바로 150년 전인데 이게 뭐냐? 영국의 산업혁명. 산업혁명이 나와가지고 제일 좋았다. 증기관차를 만드니까 석탄을 막 떼적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스들이 거기 가서 남극이나 북극에 가서 얼음층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때 일이다. 그래서 대기 중에 메탄 농도가 증가한 시기는 15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뜨거워지니까 툰드라 지역에, 툰드라, 시베리아 툰드라 지역에 들어가 있는 메탄이 나와요. 여러분도 다큐멘터리에서 본지 모르겠어요. 망치를 하나 들고 갑니다. 얼음에. 망치를 들고 와서 탁 깨요. 깨고 거기다 불을 붙이면 불이 붙어요. 그 뭐냐? 그 구멍 속에 메탄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노르웨이, 이런 나라에서.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큐멘터리에서 망치 들고 와서 얼음을 깹니다. 얼음을 깨고, 거기다 불을 붙이면 타요, 이렇게. 막 타서 올라옵니다, 이게. 타서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 메탄가스들이에요. 근데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수백 배나 더 이게 저 지구 온난화 시키는 가스예요. 사실 양이 작아서 그렇지. 20배나 더 만들어내요. 이거 누가 만들어내냐? 소, 가축들. 가축들이만. 소가 한번 트림을 하잖아요? 그럼 메탄가스가 많이 나와. 그게, 그러니까, 소고기 안 먹어야 돼요. 그죠? 육식을 안 해야 됩니다. 지구를 살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이 유명한. 그래서 아이스코어. 그 구멍을 뚫어요.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걸 쫙 기둥을 쭉 꺼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메탄가스 양을 조사하는 거다. 이렇게. 이게 바로 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제 화산연료 사용을 하니까 원시효과가 발생돼요. 원시효과가 발생하는데 주범이 이산화탄소다. 그래서 여기 지표면인데,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표면인데, 우리 지구는 정말 하나님이 잘 만들었어요. 이게 쭉 위에 대기라고 하는 이불이 있어요. 이불. 그러니까 그 공기층이에요. 공기층. 다른 천체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지구 주위에는 공기층이 있다. 이 공기층이 태양에서 오는 거를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들어오게 하고요. 지구에서 나가는 거를 또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지구가 따뜻해요. 지구 대기 중에 이 공기가 없으면 지구는 추워서 못 살아요. 공기가 없었다 그러면 추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공기가 적절히 있어가지고 이거를 온실처럼 딱 가둬줘요. 근데 온실가 다 너무 많으니까 너무 뜨거워버려요. 온실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잃어버리면 땀이 막 나오잖아요. 비라우스 들어가서 일하면. 비라우스 들어가면 땀이 막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된다. 그 영향을 어떻게 되느냐. 해수면이 상승하고 공물 생산량이 감소하는데 라는 말이에요. 우리 지구를 요거 잘 보세요. 우리 지구를 갖다가 80억이 탑승한 우주선이다. 이렇게 봐요. 엊그저께 11월 15일 날이 인구의 날이에요. 11월 15일 날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80억 명을 돌파하는데 얼마 시간이 걸렸냐? 그 절반, 40억 명이 되던 때가 지금부터 50년 전이에요. 50년 전에는 40억 명밖에 없었어요. 50년 만에 50년 만에 40명이 더 늘어나서 떠벌리게 된 거예요. 이야, 이건 대단해. 우리는 아이들 안 낳아요. 그래서 문제인데, 다른 나라는 막 그냥 줄줄이 나는 거예요, 줄줄이. 줄줄이 나니까 50년 만에 40억에서 80억이 됐다니까. 억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세요? 80억.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보다 인도가 인구 1번이 돼요. 인구 1번 인도예요, 내년부터. 인구 1번이 인도인데 어디에 사는지 세도 못해요. 너무 많아서 정확하지 않아요. 여튼 그렇게 됩니다. 중국보다 많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우주선이라고 하냐면 이 속에 지금 80억 명이 타고 있잖아요. 우리가 타고 있는데 이 지구 어때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막 돌잖아요. 공전을 하잖아요. 그 공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지구가 막 움직이는 속도가 1초에 30km예요. 여러분들 막 나로 로켓만 쏘잖아요. 로켓 쏘고 뭐저 엊그저께 우주선 막 쏘고그러잖아요. 북한 김정은이 막그 장거리 유도탄 쏘고그러잖아요. 그거 빈거대야 1초에 7km 달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움직이는 건 1초에 30km 움직인다니까요. 지구는 1초에 30km 움직인다. 로켓 아무리 빨라봐야 1초에 7km다. 지구가 그렇게 빨리 가요. 그러니까 우주선이에요. 태양 중심에 놓고 정신없이 도는 거예요, 지금. 정신없이. 정신없이 돈다. 근데 우리 못 느껴요. 왜? 같이 돌기 때문에. 같이 돌기 때문에 못 느껴요. 상대 속도가 같아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수성 국민들이 알아들을 말로 하면 상대 속도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정도로 하면 되겠어요. 예. 자, 여기 세계 인구는 금년에, 여기 금년 11월, 2022년 11월 15일, 엊그제예요. 일주일 전인가요? 현재 80억 명이 됐어요. 70억 명에서 80억 명 늘어나는데 11년밖에 안 걸렸어요, 여러분들. 70억 명에서 80억 명 늘어나는데 11년밖에 안 걸렸다니까요. 인구 학자들이 전망하기를 105억이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105억까지 가다가 이제 떨어진대요, 이렇게. 떨어진다.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요. 105억까지 간다.
대부업 되면 불로소득도 엄청 많다. 이제. 엄청 많다. 그래서 세계 인구가 70억에서 80억 되는데 11년 걸렸어. 그래프 보세요. 2011년에 70억이었는데 2020억, 22년에 8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1년 만에 10억이 늘었어요. 10억이라는 숫자는 엄청 커요. 여러분들 돈 500억, 5천원, 아니 5만원권으로 10억 생각하는 거 하루 종일 애를 해야 돼요. 엄청 큰 돈인데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인구가. 그런데 10억 명을 이제 추가로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10억 명을 추가로 먹여 살리려면 브라질만한 땅이 필요한데 브라질만한 땅이 어디 있나요? 없어요. 땅이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만일에 식량 위기가 온다면은 대한민국이 제일 힘들어요. 우리나라 쌀만 자급자족 그러지 밀 자급률이 1%도 안 돼요. 목수분 자급률 1%를 다 수입했다가 돼지 먹이고 빵 만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쌀이 남으니까 지금 바람 불었어요. 쌀값 올려줘야 됩니다. 쌀값 올려줘야 돼요. 농사 안 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앞으로 쌀 장사하면 돈 봅니다. 쌀 장사, 우리 저 사돈이 쌀 장사를 하거든요. 김해에서 쌀 장사를 하는데 금년을 안 산다고 그래. 그래서 내년에 사. 사면 틀림없이 돈 번다. 근데 이게 저장이 없잖아요. 저장이.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저온창고로 만들었어요. 전기를 넣어가지고 막 그 섭씨 5도로 맞춰요. 그래서 별을 막 가둬놨습니다. 이렇게 잘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한국이 이제 식량 대란이 일어나면 큰일 나요, 이렇게. 하군데 한국이 큰일 나는데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정말 문제죠, 여기. 이렇게. 그러면. 이, 보세요. 1975년도에 40억이었는데 50년이 지났어요. 50년 지난 현재 80억이 됐어요. 50년 만에 두 배가 늘어나 버린 거예요. 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갖다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암모니아 비료입니다. 암모니아 비료 조금 더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원시력과 그런 가장 나쁜 짓을 해요. 그러면 그걸 막으려면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해요. 신재생 에너지는 11개 분야가 있는데, 뭐 내가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은 연료전지하고 수소에너지예요. 그나마 뭐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가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전력 전체 전력 생산의 6.6%를 차지하는데, 이게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줄 알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폐기물 발전이라고 있잖아요. 쓰레기 태워서 전기 얻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으뜸이야. 이거 보세요. 제일 많아. 쓰레기. 신재생 에너지 비중 중에 60%가 쓰레기 태워서 나온다니까. 나머지 뭐 태양전 집판 깔고 뭐 풍력 발전, 바람개비 돌아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얼마 안 돼요. 쓰레기 태워서 전기 생산한 게 많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가 폐바 태수풍 이렇게 요걸요. 폐바 태수풍 이렇게 요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 7, 8년 남았는데요. 그때 이 6.6%를 20%까지 확충해야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없어집니다.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해야 된다. 예. 자, 그러면, 그러려면 연료전지라는 걸 내가 이제 여기 가져왔는데, 조금만 힘을 주세요. 연료전지, 요게 이렇게 생겼어요. 동작 원리를 지금 설명할 거거든요. 지금 그 연료전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저는 이걸 중심적으로 경북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효율을 좋게 하느냐, 그런 거예요.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면, 그 현대 자동차에서 지금 맥수라고 하는 차가 시내에 돌아다니거든요. 그런 차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만 만들고 버스나 트럭 같은 큰 것만 연료전지 차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작은 차는 차값이 비싸요. 그래서 맥수 같은 거 만들어서 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면 회사가 한 대 만들 때마다 한 1,000만 원씩 손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돈 때문에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큰 차만 만드는 거예요. 큰 차만. 그래서 어이구 저 현대에서 안 만드는데 왜 자꾸 사라고 그래? 그런데 수소가 뭐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비싸서 아직은 지금 공장 회사가 이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회사 책임이죠. 순전히.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료 전지는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것을 역반응으로 동작하거든요. 물을 전기 분해한다. 어려운 얘기 때, 뭐 초등학교 때 물을 갖다 분해해 본 사람이 있을 거야. 막 물 분해 이렇게 넣어가지고 산소 뽀글뽀글 생기고 수소 생기는 거 그런 거 해봤을 거예요. 물을 전기 분해하면 음극이라는 극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산소가 발생해요. 그 물통 조금 다 보여주겠는데 물통 속에다가 전기를 걸어요. 그러면 거기서 산소 나오고 수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 수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나온 수소하고 산소를 반응시키면 뭐가 나오냐면 전기하고 물이 나와요. 그게 바로 연료전지예요. 그러니까 연료전지 차는 물밖에 안 나와요. 전기하고. 나온 전기는 모터를 돌리는 데 쓰고요. 모터를 돌리고요. 여기 이제 물이 나와요. 물이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물하고 전기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1960년에 이제 아폴로 11호가 바다발까지 갔잖아요. 그때 우주인들이 먹을 물을 갖다가 가지고 가려면 힘들어요. 물을 싣고 가려면 그 무게가 늘어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기를 가져왔어요. 수소를 가지고 와서 산소하고 결합시켜서 전기 만들어서 내부 돌리고요. 거기서 나온 물을 먹어요. 그럼 선생님, 저기 자동차에 가면 물 먹어도 돼요? 예, 먹어도 됩니다. 제일 깨끗해도 먹어도 돼요. 그래도 자동차에서 나오는데 먹어도 될까요? 예, 먹으세요. 괜찮아. 깨끗해. 이렇게 이제, 이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제 수소가 들어와요. 수소가 들어오는데, 여기 백금이 들어있어요. 백금. 백금이 들어있고, 여기 백금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전해질이 있어요. 모든 전제는 전해질이 있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전해질이 있고요. 한쪽에 백금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꽤 비싸요. 이것도 한 7, 8만 원 줘야 삽니다. 이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금이라도 백금이 들어있어요. 그냥 여기다가 뭐 수소를 넣는다고 해서 맥없이 그냥 여기 불이 켜지는 거 아니에요. 이 백금이 촉매작용을 하는 거예요. 백금이 촉매작용을 해가지고 수소 분자를 수소 이온하고 전자로 나눠요. 그러면 전자는 저 삼부세기 전자예요. 전자가 이렇게 가서 불을 켜고 이렇게 옵니다. 수소 이온은 전해질 막을 통과해요. 막을 통과해서 여기 와서 물이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전해질이 또 비싸요. 전해질 값이. 전해질이 그냥 천입니다. 천. 천인데 비누 같은 걸 칠해 놨어요. 천에서.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고요. 미국에 두펑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만든다. 전해질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광목 같은 데다가 비누를 칠해 놓은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그거. 그래서 그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한쪽에는 백금, 가운데는 전해진 막이 들어있다. 이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전체가 비싸봐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전류, 연료 전지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그 산소 집어넣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 지금. 산소 집어넣고 이쪽에 수소 집어넣는 구멍이 있거든. 여기다 수소하고 산소하고 집어넣으면 전기가 나와요. 이렇게 전기가 나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만들어요. 여러 개를 쌓아요. 하나에서 0.7V가 나오거든요. 하나에서 0.7V가 나와요. 그러면 네 개를 모으면 스택이라고 해요. 네 개씩 쌓아놔요. 네 개씩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이거 고장나면 이것만 빼내면 되잖아요. 한꺼번에 해놓으면 다 빼내면 돈 엄청 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이 고장나면 이것만 빼내요. 그러면 그 스택 하나를 빼낸다 그래요. 자동차에 이런 것들이 400개가 장착이 돼요. 400개가 장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자동차 값은 50%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엔진 역할을 해요. 엔진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백금 충미하고 전해질 마구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이게 좋은 점이 효율이 높아요. 연료전지는 지금 뭐 휘발유차 20% 30%밖에 안 돼요. 효율이. 그러나 연료전지는 효율이 60%예요. 그리고 공해가 안 나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해가 안 나오고 물만 나온다. 그리고 오히려 공기를 정화시킨다. 그것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지금 이제 4개씩 쌓아가지고 조립을 해요. 그럼 400개가 이렇게 조립이 되잖아요. 이게 엔진이에요. 400개를 조립을 하면 이렇게 이제 엔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엔진이다. 여기다가 이제 수소를 집어넣고 산소는 공기 중에서 오고 그래요. 근데 차량 한 대에 여기 백금이 얼마 들어가냐면 30대 60g 들어가는 거예요. 백금 1g에 여러분 가격을 내가 조사해보니까 4만원이에요. 1g에. 1g에 4만원이에요. 4만원이니까 뭐 큰 차, 트럭 같은 데는 60g 들어가니까 424, 240만원이 백금값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저 나트륨 막이라고 있다고 했죠. 그 막값도 또 비싸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싸다. 그래서 학생들이 강연하면 물어요. 선생님 이거 다 쓰고 나면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죠? 야 걱정 마라. 이거 가져갈 사람 너무 많아. 대금 들었는데 절대 안 줄 줘요. 이거 안 줘요. 대금 들었는데 누가 줘요? 아,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이런 거 디젤 차량을 차를 올려놓고 이렇게 보면 이런 거 붙어 있는 거 아세요? 요게 바로 충내 변환기인데 이거 안 달려있으면 매연가스가 엄청 나옵니다. 그냥 새까맣게 매연가스 나오는데 이게 고장난 거예요. 이거 고장난 건데 이 충내 변환기에 대금이 3분의 7도 안 들었어요. 요 속에 그냥 대금을 넣어두는 게 아니고 가루로 만들어요.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붙여놔요. 그러면 거기서 그 나쁜 매연가스를 정화해가지고 밖으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미국 캐나다 이 저 독일 이런 데 도둑이 많아요. 도둑이 도둑이 많아가지고 차를 주차했잖아요. 이거 빼가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가서 빼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걸 못 빼고 못 빼가고 덮개로 잠수를 재우는 걸 봤어요 내가. 그런데 이거 빼다가 이런 분이 여기서 기술자들이야. 굉장히 기술자들입니다. 여기서 백금을 또 만들어내가지고 백금을 팔아요. 이걸 또 녹여내가지고 백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 속에 이제 백금도 들어있고 로듐이라고 하는 물질도 들어있고 팔라듐이라는 것도 들어있거든요. 그걸 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땅이 죽으니까 천원이 뭐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미국은 저쪽 산속으로 들어가서 저거 만들어내면 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잡고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거야. 뺐다가 응? 나무병 엄청나게 빼는 거야. 차주는 또 어디겠냐? 이거 없어졌다? 250만원 줘야 타요. 250만원 줘야 저걸 타요. 그러니까 폐차장에 가잖아요? 폐차장에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차장에 가면, 제일 먼저 보냐, 보는 게 뭐냐? 이거 열어봐요. 이거 달렸나? 달렸으면 50만원 더 줍니다. 폐차장. 안 달렸다? 그러면 이 똥값이에요, 이거. 이거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속에 백금이 들어있다. 이건 마술하고는 다른 거예요. 마술하고는 다른 거고, 마술라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폐차장에서 제일 선호하는 품목인데, 미국, 독일, 캐나다, 이거 도둑이 극성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총매 변환기 도둑 써보세요. 미국에서 도둑이 엄청 많아요. 자동차 주차하면 저걸 빼가는데 1분도 안 들려요.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빼다가 싸놓고, 막 열을 가해가지고, 대금 빼내. 그래가지고 그거 푸는 거예요. 기술자들. 아주. 그런데 그게 이 속에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거 가져가면 뭐 최소한 뭐 200만원, 500만원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속에 대금이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거는 내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나한테 나게 어려워요. 그래서 대금 총대가 있는데 1%라고 4만원이라고 했죠? 이게 한 역할이 뭐냐?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야. 막 그 수소를 수소 그 이온하고 전자로 막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나눠준다 그런 역할을 하고 전해질 막은 또 1제곱미터니까 요만한 거예요. 천 요만큼에 90만원이에요. 천 요만큼에 90만원이다. 그러니까 그거 비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싸다. 연구 내가 이제 사무실에서 하는 건 뭐냐? 대금 충내하고 전해질 막이 비싸니까 새로운 충내, 새로운 전해질 막을 개발하는 건데 이거 개발하면 대박 나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연구소에는 6명의 박사가 이제 앉아서 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른 데도 잘해요. 제일 이제 우리나라 제일 잘하는 회사가 두산이라고 있어요. 두산에서 제일 잘을 한다 이거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연료전지가 작동을 한다면 수소를 갖다가 만들어야 연료전지가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여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 그래요. 그레이, 블루, 그린 수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린 수소를 원하는 거예요. 녹색 수소를 원해요. 녹색 수소를 원하는데 그레이 수소는 포항제철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포항제철 같은 데서 철강하면서 수소가 나옵니다. 그거는 막 거기서 태우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막 나가요. 배출되는데
그러니까 CO2가 발생하면은 이거는 그레이 수소예요. 블루 수소는 뭐냐? CO2가 발생하기는 하는데 불뚝이 없잖아요. 이걸 발생한 걸 잡아다가 아까 바닷물 속에 넣어버려요. 바닷물 속에 넣어버리면 CO2가 없어지죠. 그죠? 이게 이제 블루 정도는 돼요. 그린 수소는 뭐냐? 아예 CO2가 생기지 않아요. 이산화탄소가 아예 생기지 않는다. 이게 뭐냐? 물 분해라는 건데, 물을 갖다 분해할 때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분해한다. 그러면 아예 그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요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린 수소를 원하는 거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발생이 없는 물 분해 기술을 이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우리 목표다. 그린 수소가. 어떻게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지 볼까요? 자, 물을 분해해야 돼요. 물을 분해하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이거 분해해봐요. 여기 물에다가 그 빵 만들 때 넣는 소다 있잖아요. 소다가루. 세탁할 때 쓰는 소다가루. 그걸 조금 집어넣어요. 소다가 집어넣고 거기다 전극을 이렇게 해요. 전극할 때 여기 전극에다가 숯덩어리를 하나 넣고요. 숯덩어리를 갖다가 여기다 붙여요. 이렇게. 그리고 숯덩어리에서 뽀글뽀글뽀글 나옵니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제 수소가 나와요. 요 위에 부분이 기체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나와요. 어느 게 기체가 많나요? 수소가 많죠? 이렇게 수소가, 기체가 많잖아요? 여기 나와요. 여기다 이제 불을 붙이면 퍽 하고 이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잘 보면 좋아요. 이게 이제 수소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 수소를 만들려면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수소를 잴 때는 1리터, 2리터 하는 게 아니고 1kg, 2kg 이렇게 돼야 돼요. 무게로 잽니다, 수소는. 그래서 그렇게 재면은 국내에서 생산하는데 만 원이 들어요, 만 원. 전기값이 비싸니까요. 만 원 들어야 1kg만 들어요. 근데 재생에너지가 호주 같은 나라는 많아요. 풀판에다 그냥 태양전지만 깔아놓으면 막 전기가 나와야 돼요. 사우디 마찬가지예요. 사막에다 태양전지만 깔아놓으면 전기가 나오니까 그 전기 가지고 물을 분해하는 거예요. 그럼 수소가 나와요. 그걸 수입하면 1kg에 1,000원이면 사봐요. 1,000원. 1,000원 주면 사요. 호주에서. 근데 호주에서 만든 걸 가져와야 돼요. 이게 문제였잖아요. 호주에서 만든 걸 가져와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그런 방법 아니고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게 지금 식물이 있잖아요. 식물이 이게 햇볕을 받으면 식물 세포의 영농체라는 부분이거든요. 영농체에서는 생명과학 시간에 하죠. 영농체에서는 물을 갖다가 수소하고 산소로 나눠줘요. 영농체가 그런 기능을 가졌어요. 그 영농체의 기능이 뭐냐? 촉매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효소. 그러니까 아까 말한 촉매 그런 거는 효소예요. 우리 뭐 발효시키잖아요. 효소 넣고 발효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속에서 식물이 빛의 햇빛을 받아요. 그러면 영농체에서 물을 갖다 수소하고 산소를 분해해줘요. 이걸 갖다가 모방해가지고 식물의 광합성을 모방해서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반도체를 만들어내는데 이 반도체예요. 반도체에다가 햇빛을 비춰요. 햇빛을 비치면 저쪽에서 대금 전극에서 수소가 나와요. 지금 수소 물 속에다가 햇빛을 비친다. 그러면 수소가 나와요. 야 이거 뭐 봉이 금설탄을 얘기야? 물 넣고 거기다 햇빛 비치니까 수소가 나와. 이거 말도 안 돼. 근데 식물이 하고 있잖아요. 식물이 광합성을 다 하는데 왜 못해 사람이? 그걸 모방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식물보다 훨씬 효율이 떨어져요. 아직 멀었어요. 이거 만든 사람은 또 좋아요. 아마 노벨상 받을 거예요. 이거 만든 사람들은. 근데 지금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하튼 이렇게 하면 이산화탄소 생길 일이 없잖아요. 이산화탄소 생길 일이 없잖아요. 콜라 먹어도 되죠. 이산화탄소 생길 일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소를 갖다 가져와야 돼요. 호주에서 이제 샀어요. 1,000원 주고. 1kg 주고 샀다. 근데 사서 가져오려고 말이에요. 이게 수소를 가져오려면 이게 이제 극저온이라 돼요. 영하 253도를 만들어야 여기다 저장할 수가 있어요. 영하 253도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암모니아 형태로 만들면은 33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암모니아, 비료 만들 때 쓰는 원료. 영하 33도에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영하 33도 탱크에요. 여기다 이제 암모니아를 싣고 온 거예요. 암모니아 속에 수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소하고 수소가 합쳐지면 암모니아 되는 거 알잖아요. 질소하고 수소가 합쳐지면 암모니아 돼요. 누가 듣냐?
분과 식물들이 뿌리 박테리아 있어요. 분과 식물들의 밑에 박테리아가 조그마한 것들이 세균이에요. 세균이 다 만들고 있어요, 그걸. 세균이 만들어서 사람이 영어 만들어요. 다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싣고 온다. 싣고 오면 여기 이제 선박에서 이렇게 내려요. 내리면 여러분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 차 봤으니까 빨간 통 길쭉하게 싣고 다니는 요게 바로 수소 200개 가지고 다니는 통인데요. 카트리지라고 해요. 이거 터지면 어떠냐? 절대 안전합니다. 염려 마세요. 안 터져요. 절대 안전합니다. 이거 뭐 아까 충돌 시험만 봤죠. 여기다 총 쏘고 뭘 다 해요. 공중에서 떨어지고 뭘 다 해도 안전해요. 이거. 왜 그러냐? 수소가 가볍기 때문에 이거 다 날아간다. 그래서 안전하다. 그러면 강농산업 왜 왔냐? 강농농들은 저 통을 카본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철판 용접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처음이니까 잘 몰라가지고 두 명 죽었어요. 두 명 죽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더 죽지 않아야 되죠. 이런 규칙을 전시키면 돼. 실패한다. 충동소로 옮기면 이게 이제 충동소로 갔어요. 대구 충동소로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충동소로 찾았는데 여기 이제 와요. 충동소에 이제 700개하고 저장을 하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 일자리가 엄청 많아요. 이걸 이제 압축을 시켜야 돼요. 다 압축을 시키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차량을 끌고 가서 충전소에 가요. 가면은 차량에 이런 통이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이 통이 있잖아요. 이 통인데, 이 통이 카본 그라파이트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낚싯대 만드는 카본 그라파이트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골프채 만드는 카본 그라파이트. 그걸로 감아요.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이 통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지더라도 조금씩 찢어져요. 왕창 찢어지진 않아요. 조금씩 찢어집니다. 터지더라도.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가득 채우면, 맥소차를 기준으로 해서 가득 채우면 6.3kg을 채울 수가 있어요. 통이 3개인데, 여기다 가득 채우면, 3개 가득 채우면 6.3kg을 채운다. 여기다 채우는데, 여러분들 수소 가격을 보니까 차이가 도시마다 있어요. 1kg에 6,000원에서 8,000원 합니다. 비싼 데는 8,000원, 싼 데는 6,000원. 가득 7,000원 잡고, 6,7에 42. 42,000원을 넣으면, 42,000원 만땅을 채우면, 600km를 주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 600km 채우는데, 요거, 만땅을 채우는데 5분이 걸려요. 시간이 5분 걸린다. 전기차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루 저녁 내내 놓아둬야 돼. 그리고 전기차는 만약에 충돌했다, 불 난다,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전기차는. 사람들이 무슨 수소를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다. 전기차는 불나면 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주일이기 때문에요. 수소차는 굉장히 안전하고 전기차는 충전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이거는 5분 만에 충전해가지고 42,000원을 넣어가지고 600km 달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할만하지. 그게 할만합니다. 여기 이제 충전소 700개월을 저장하는데 충전소 설치를 막 반대해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못 썼다는데 그건 넌센스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강릉 폭발사고를 얘기해요. 강릉에서 터져가지고 두 명 죽었잖아 막 외쳐요. 강릉에서 터져가지고 두 명 죽었잖아 이렇게 외치는데 이거는 그때 사람들은 철판으로 이게 제작할 때 철판이 왕창 찢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낚싯대 골프채 만드는 탄소 성분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절대 안전입니다. 여기서 총을 쏘고 막 실험을 해요. 비행기에서 떨어지고 그래도 끝도 없어요. 수소로 가득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끝도 없다 이런 거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요즘 뜨는 분야가 있습니다. 요 분야에 투자를 해야 돈을 봅니다. 그저 이제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이 왔어요. 빈살만 왕세자가 와가지고 대기업의 총수들을 다 만났어요. 다 만나가지고 거기 이제 암모니아 터미널 건설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암모니아 터미널 건설이 뭐냐면 이게 이제 사우디가 태양광이 풍부하니까 거기서 전기 만들어가지고 물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암모니아 형태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 터미널을 부산, 삼성 너희들 건설을 해라. 거기다 건설하면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배를 가지고 전 세계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으로도 수출하고 한국으로 물동량이 막 한국 배가 이제 전 세계를 녹이는 때가 되는 거예요. 한국 배가 전 세계를 녹여요. 전 세계를 녹이고 예를 들면 암모니아 여기 이제 순서를 보세요. 태양광을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전기를 생산해요.
가지고 물 분해해가지고 수소 만들어내잖아요. 그거를 공기 중에 있는 수소하고 결합을 시켜요. 이 하버보슈법, 하버법이라고 했는데, 하버법이 바로 이제 질소 비료 만드는 법이에요. 비료, 콩과 식물들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콩 식물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한다. 질소를 만들어가지고, 질소를 만들면 영하 33도로 냉각해가지고 대온통에, 대온통이면 부산항, 이제 여수항, 군산항에 다 옛날에 암모니아 터미널 다 있어요. 비료 만들 때 하는 그걸 다 터미널 있다. 그 터미널 그대로 이용하면 돼요. 새로 만들 필요 없다. 그건 다 있어요. 거기다 연결시켜요. 연결시키면 거기서 이제 또다시 암모니아를 질소와 수소로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소만 얻어내가지고 충전소로 보낸다. 암모니아, 이 용도가 뭐냐면 비료하고 요소수 만드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요소수 없어가지고 큰 고생했죠? 요소수? 암모니아예요, 그거. 암모니아인데 왜 못했느냐? 중국 얘들이, 중국에 지난해, 그지난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비료를 못 팔게 해요. 비료 만드는 원료가 뭐냐? 암모니아예요. 못 팔게 해요. 요소수가 부족해가지고 큰 사고가 났는데, 암모니아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수입하냐면 중국, 러시아, 인도에서 수입하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에 좀 못 가져와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조코비 대통령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야, 너 암모니아 좀 우리한테 주라. 비료도 없고 요소수도 없으니까 그걸 좀 팔아라. 러시아하고 중국은 우리한테 안 준 것 같아요. 팔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저걸 갖다가 이제 이 암모니아 터미널을 사우디에 건설을 하면 전 세계 암모니아 공급자가 된다. 대한민국. 전 세계 지금 암모니아 공급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배가 이제 기름을 싣고 오는 게 아니라 암모니아를 싣고 전 세계를 두게 해요. 거기서 부가가치가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공학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이제 뭐 냉각을 시켜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요즘 뜨는 분야예요. 요즘 뜨는 분야다. 야, 이거 어떻게 수소를 갖다 암모니아로 만들어서 가져올 생각을 하는지 말이야. 정말 머리가 대단해. 그치? 자,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는 어떠냐. 탄소 중립을 가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내는 탄소하고 없어지는 탄소가 일정해야 돼요. 나무를 많이 심고 바닷물 온도를 낮춰줘야 돼요. 그래야 바닷물 속에 탄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알리백이라고 있어요. 알리백. 선거할 때 많이 얘기했죠. 알리백. 그러니까 이거는 알리백은 리뉴얼블 에너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고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무 물건을 사주겠다. 선진국에서는 그 재생에너지 사용하면 안 사줘요. 이제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국정세라고 있어요. 바이든이. 탄소 배출 많은 국가에 세금을 빌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겠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린수소를 생산해야 된다. 그린수소. 그린수소는 어떻게 만드느냐?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하는 거다. 누가 하느냐? 사우디나 호주에서 한다. 우리나라는 못해요. 땅이 없어. 사우디나 호주가 한다. 그러니까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를 수소를 생산해가지고 암모니아 형태로 만들어야 저장이 쉽다. 그걸 배로 싣고 온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암모니아 터미널을 호주에 만들고 사우디에 만들어라. 빈산만 왕세대 가서 1번으로 주문한 게 그겁니다. 암모니아 터미널 만들어라. 1번 주문했어요. 그래서 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와가지고 질소와 수소로 다시 분해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고요. 세계적으로 이제 수소 관련 기업이 여러분들 부산 퓨얼셀이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연료전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많이 사들여요. 땅을 많이 사들였는데 이제 그 저쪽 깊은 산소 그런 데 사들여요. 근데 주로 이제 공공 묘지가 있다거나 문중에 이제 묘지가 있는 쪽에 거기다 발전소를 짓는 거예요. 그래야 민원이 없어요. 거기다 사들여가지고 수소를 공급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그 동네를 쓰는 거죠. 조그만 동네를 이렇게 그런 거. 그다음에 포스코 에너지에서도 수소를 만들어내고 엘켄텍이라고 있는데요. 요 물분해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에요. 물분해 기술을 이렇게 했고 두펑이라고 있어요. 두펑 미국 회사에 아까 전해진 막이 있다고 했잖아요. 전해진 막을 갖다가 이제 생산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얘들이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것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 연구가 좀 부족해요. 그 다음에 대하라고 있어요. 새로 생긴 기업인데요. 수술 아까 압축해서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영하 33도로 압축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압축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ESG 경영이라고 했는데요. E는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Environment. 그래서 기업은 환경을 생각해야 된다. 앞으로. 그 다음에 소셜, 사회공헌할 때의 기업. 그러니까 사회공헌을 많이 해야 돼. 기부도 많이 하고 뭐 음악회도 열어주고 뭐 금복주 그러면 금복문화재단도 만들어서 학생들 장학금도 좀 주고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버넌스인데 윤리경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뭐저 뇌물을 많이 준다거나 그래가지고 경영해서 절대 안 돼요. 이제는 윤리적으로 경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ESG 경영이에요.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렇게 하는 그런 경영이에요. 이런 경영을 이렇게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